조선시대 문신인 윤변은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정랑의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나라는 김한노가 권력을 쥐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선량한 백성들을 자신의 종처럼 여길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한노는 어느 사람의 자손 수십 명을 형조에 끌고 와 강제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판서 허황은 김한노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가혹하게 문초하여 결국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없는 죄를 덮어씌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김한노의 뜻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조정랑 윤변은 그 일에 대해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 사건을 문초한 자와 문초당한 자의 양쪽 문서를 살펴보며 여러 차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옥에 갇힌 죄인들이 억울하게 당한 것을 파악하자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 보고문을 만들었습니다. 때마침 형조의 형사 판결 문안을 임금에게 올릴 시기여서 윤변은 자신이 조사한 사건을 보고하였습니다. 관련 문서를 읽어본 임금은 김한노 무리들을 외면하고 그가 가둔 죄인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명하였습니다. 김한노에 의해 누명을 썼던 일가는 윤변 덕분에 모두 석방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맺혔던 원통함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윤변은 부인과 사별하고 후처를 들였는데 둘 사이에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 근심이 커져갔습니다. 그 무렵 임금은 그에게 숙천부사로 부임하라는 명을 내렸고 윤변은 조정대신들에게 두루 인사를 한 후 저녁 무렵 광통교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비까지 추적추적 내려 인적조차 뜸했는데 갑자기 노인 하나가 말 앞으로 다가와서 넙죽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변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 난감해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선량한 백성입니다. 예전에 어느 세도가의 핍박을 받고 노비가 될 상황에서 호소할 곳조차 없었는데 날이 덕택에 후손 수십 명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오래전부터 갚으려고 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훗날 계사년에 나리께서는 분명 아드님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복과 명줄이 그리 길지 못할 듯하니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소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윤변에게 바쳤습니다. 윤변이 종이를 펴보니 계사년 유시에 태어난 사내아이란 뜻에 계사생 유시남자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좌측에는 수북이 다남자 여섯 자가 써 있었는데 매 행에 한 글자씩 써 있고 다남자 세 글자만 한 행에 써 있었습니다. 또 오른편에는 희망하는 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축원문이 있었는데 이름을 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윤변은 그 종이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영문을 몰라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나리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종이를 가지고 곧장 강원도 금강산의 유점사에 가서 500쌍의 촛불을 준비하여 부처님께 바치고 기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되고 길한 일이 끝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보답이라고 하였습니다. 윤변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노인은 황급히 작별 인사를 하더니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깜짝 놀란 윤변은 기이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 종이를 상자에 넣어 소중히 보관하였습니다. 그 후 계사년이 되자 신기하게도 잘생긴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윤변은 노인의 말대로 즉시 유점사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축문의 빈자리에 아들 이름을 적은 뒤 불상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축원을 모두 마친 뒤 종이를 갖고 와보니 숫자 아래에 80살까지 산다는 뜻에 가지리라는 두 글자가 써 있었고 붓자 아래에는 스스로 넉넉해진다는 뜻에 자족이라는 두 글자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귀자 아래에는 비할 데 없이 귀하다는 뜻의 무비가, 다남자 아래에는 모두 귀한 사람이 된다는 뜻의 계기라는 글자까지 여덟 글자가 지푸른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는 글씨가 흐트러짐 없이 바른 서체로 적혀 있었는데 전보다 더 놀랍고 기이한 생각이 들어 윤변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종이를 상자 속에 넣어 보물같이 소중하게 보관하였습니다. 계사년에 태어난 아이는 윤두수로 훗날 여러 벼슬을 거쳐 삼정승을 지내며 노인의 말대로 여유있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맏아들 윤방은 영의정, 차남 윤흔, 삼남 윤휘, 사남 윤헌은 모두 판서가 되었고 다섯째 윤가는 지사벼슬을 지냈습니다. 그들의 공로가 당대에 빛난 것은 물론이고 손자와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높은 벼슬을 역임하며 가문을 크게 일구고 번창시켰다고 합니다.